안녕하세요. 오늘 NZ트위터와 함께 여행할 장소는 로토루아에 위치한 테푸이아입니다. 뉴질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마오리인데요. 저만 그런가요? 마오리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 테푸이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테푸이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테푸이아 안으로 입장합니다. 입장을 하면서 바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작품인데요. 집에 와서 내용을 찾아보니 헤븐리 오리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천상의 기원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헤칸과 아랑에는 테푸이아 입구에 서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현대 마오리 예술품이었습니다. 이 돌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도 있다고 하네요. 미리 알았더라면 떡상나라 떡상나라 하고 만지고 왔을 텐데요. 저는 그저 물소리가 좋아 가이드님 설명하는 건 뒷전으로 하고 한참을 앉아있다 일어섰답니다. 저 앞쪽으로 보이는 장소는 카페인데 그 안쪽도 마오리 전통 문양의 예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답니다. 조각품들이 우리나라 마을 입구에 있는 정승들 같아서 저에게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답니다. 다른 여행자분들은 열심히 가이드분의 설명을 듣고 계신 거 보이시죠? 조금 있다 여기 아래 마레 안쪽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이랍니다. 저 앞쪽에 있는 곳이 NZMACI 학교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멋진 조각품들이 여행객들의 입장에 환영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길을 한 번 더 뒤돌아 봅니다. 맞은편 건물 뒤편으로 입구에서 보았던 예술품 헤븐리 오리진이 보입니다. 가이드님이 이 학교의 설립 배경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등을 설명하시면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도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서 작업하고 있는 분에게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이 이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 학생분은 배의 안전과 희망을 기원하는 뱃머리에 장식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학교의 입학은 마오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학교의 설립 배경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릴 테니 돌과 뼈로 만든 작품 감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1920년경에 마오리의 문화와 전통은 영원히 사라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선견 지명이 있었던 마오리족 정치인인 아피라나 응가타 경은 마오리의 물질 문화, 특히 나무 조각이 그들 문화 보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었고, 그의 노력 덕분에 1926년에 최초의 이 마오리 예술 공예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마오리 예술의 공예의 부활을 도왔고, 오늘날 테푸이아에 있는 뉴질랜드의 마오리 예술 및 공예학교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푸이아의 NZMACI 전통 예술학교의 재능 있는 학생들은 조각, 직물, 그리고 다른 전통 예술 등을 마스터 공예가의 지도 아래 훈련받게 된다고 합니다. 테푸이아의 위빙 학교에서 학생들은 고대 마오리 직주술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과거 마오리 조상들의 작업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사진이 있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저에게는 어떤 글귀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로 와 닿았습니다. 이곳이 위빙 학교의 작업 공간인데요. 작품도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작업을 하면서 여행자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갤러리니까 작품 감상 시간 가져볼게요. 그리고 급하게 저번에 실망으로 보여드렸던 마우리 공연 보러 출발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이상은 태푸야에서 마우리 문화에 대하여 여행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엔저 트위터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